이렇게 불매운동으로 정부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있는 상황이죠. 외교와 경제의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토론회를 벌였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선 이번 토론회 누가 참석했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특별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복합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소재 부품 국산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수입이 비교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소재 부품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수십 년을 애초왔는데요. 이제 일본하고 이 사태를 맞아서 소재 부품 산업에 국가적 영향을 쏟자 어느 하세월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외교적 문제에서 시작됐던 만큼 윤덕민 전 원장 의견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윤덕민 전 원장은 경제 보복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윤 전 원장의 발언입니다. 저희는 장기화하면 할수록 저희한테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의 출발점은 그 외교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해법은 뭐였습니까? 네, 윤덕민 전 원장은 양국 정부 간 물밑 접촉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중현 전 장관은 정부가 발상을 전환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